안녕하세요. 상담자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홍대 입구역에 나왔습니다. 이 오늘 홍대 입구역부터 해서 홍대 합정 상권을 쭉 둘러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지금 성수동이랑 연남동, 홍대, 강남 이런 쪽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핫플레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홍대는 젊은 층 유동 인구가 엄청 많은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해서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이 홍대 상권을 유심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홍대 상권에서 10년 이상 부동산을 하신 전문가를 모시고 같이 한번 상권 탐방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만나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표님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두레비즈니스 박준호입니다. 이제까지 상권 관련된 책은 최근을 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도 유튜브 합니다. 아, 그래서 네네. 오늘 저황 대표님하고 여기 저 홍대 상권하고 연남동 상권을 둘러볼 건데, 저희가 한 10년 전에 홍대 상권을 처음에 투어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바뀌었던 부분들이나 어쨌든 우리가 많이 봐야 될 부분들은 해가지고 이제 황 대표님하고 또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 걷고 싶은 거리는 그 코로나 이전하고 좀 비교를 하면은 그전에는 이제 주변에 먹고 마시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저 추세를 보면은 의류 편집샵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영동이나 이런 쪽은 감소를 했던 측면도 있을 겁니다. 아마 가서 뭐 저희도 나중에 한번 영동하고 가서 살펴볼 건데,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 이제 패션이나 편집샵들이 홍보만 목적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홍보하고 판매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겸해서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들까지도 많이 이제 홍대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비교적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쭉 한번 둘러보시죠. 네, 그럼 둘러보시면서 네,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다 음식점들이 꽤 오래된 브랜드고, 근데 상당히 많이, 지금 저 닭갈비 같은 경우도 다 바뀐 것 같아요. 밑으로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요게 몇 개, 오래된 브랜드는 몇개 지금 괜찮아. 앞에 콩불 같은 경우도 전체도 오래된 브랜드인데,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패션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바뀌다 보니까 많이 바뀌어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아, 여기 이제 홍대 정문으로 가는데, 여기 분기점 자체가 보면은 여기 지금 그 예술거리로 넘어가고 하는 하고 홍대 입구 쪽으로 가고 밑으로 홍대 입구역 그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한 오래돼서 한 10년 됐는데 이 장소 폭으로 바뀌었고, 사실 여기도 되게 변화는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노인분도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요 인근에서 많이 모여. 아, 그쵸. 그래서 주말 같으면 여기가 비어 터질 정도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집중이 많이 연결되고 하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래서 요 라인은 사실은 되게 네. 경사로가 또 있어. 경사로가 있어서 이게 사실 홍대 상권 자체가 이게 차를 타고 접근하는 상권이 아니거든. 그래서 네. 걸어서 오기 때문에 내려와서 요 인근에서 다 선택을 예술거리로 가든지 걷고 싶은 거리를 가든지 이렇게 선택이 되기 때문에, 네. 실제로 네. 말씀하셨다시피 홍대 쪽으로 올라가면서 자주 홍실이 발생하는 걸 들어보니, 홍대는 기본적으로 차를 가지고 오는 상권이 아니라 걸어서 오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는 네. 상권이거든요. 홍대는 대부분 외부에서 유입되어 가는 상권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는 오히려 해가지고 진입력이나 고속철도보다 2호선 이용객 자체가 더 떨어졌을 때도 있어요. 홍대 구역이 올라가고. 네. 지금은 차가 없는 거리에서 상상마당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늘어났더라고, 편집샵들이. 오히려 상당히 홍대가 많이 늘어났단 말씀이신 거죠? 전남동으로 지금. 이게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오프라인 매장이 되게 안될것 같다는 생각을 할 아니라, 텐데. 그렇죠. 그건 아니라. 그러니까 어쨌든 외부 활동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집중되고 하는 데는 그만큼 그
처음에는 그래서 대표 수준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였죠. 답하나 이런 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요. 먹거리도 참 되게 세금도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다 없어졌어요. 여기도 지금 보면 사실은 다 이루어지기가 그만큼 안 된다고 하는 게 여기도 트렌드한 그 카페들이 네. 그 우리나라 벤차이즈 처음 들어왔을 때 그 1호점들이 이렇게 많이 약간 했던 데거든. 여기도 뭐 예전에 흑당 버블티나 카스테라하고 네. 뭐 이런 게 다 여기서 시작했거든. 트렌드가 딱 트렌드 자체가 짠 수명이 오래 가지 못했다는 거지. 배에는 사실 확장이 안 돼. 사실 그 이쪽도 홍대 쪽도 그렇고 저쪽도 잘 안 되고. 요 안쪽이 원래 옛날에 민들레영토가 옛날 실폰도 시작하고 그다음에 민들레영토 아 이쪽 라인이 그러니까. 여기는 개인 브랜드들이 오히려 네. 많았고 아예 주차장 없애는 건 잘했다 내가 봐도 지금 보면 흑동광도 단거리까지 가지고 룸카페하고 뭐 이런 게 많았다고 수점들하고 그 당시에 이제 가야 여기서 한꺼번에 그때가 2000년도 처음에 한꺼번에 2천만 원씩 팔았다고 엄청난 거예요. 홍대 상권하고 신촌 상권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 신촌 상권 자체는 의미도 없어. 예. 오히려 해가지고 홍대 상권의 뱀불이야. 오히려 해가지고 그런 감이 오히려 강해. 사실 한신포차 같은 게 요런 컨셉이었어요. 노인구의 술집들이다. 예, 여기 다 주소. 아, 저 지금도 저녁에 주수걸요? 여기. 그렇지 않을 정도는. 그러니까 옛날에 여기 좀 보면 클럽들이 많았었거든, 노인구네. 오히려 맛집들은 여기 골목들이 좀 있어. 맛집들 여기 뒤로 들어가. 골목골목에 맛집들이 오히려 더 많고 여기가 요 오래된 맛집 이렇게 맛집들이 많아 여기 네. 경제품이 아닌 것도 많아 뭐 일본식 그 일식 그 일본식 뭐 돈카츠나 우동집 이런 게 많았어. 골목하고 아까 그 상상마당에서부터 오는 느낌이랑 완전 다르네요. 어, 그 골목 안에 골목 골목에 사실 마트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안에는. 옛날 시대를 기네요. 네. 조금만. 네, 요런 집 파스타스. 네. 아이레프 전에 그 인근에 클럽들이 되게 잘 됐거든요. 이 인근에 그 원래 다 클럽들이 아 그때도 잘 됐다고. 네. 그때 뭐 심지어 요 골목 안에 일식 주점 같은 경우 막 15평 됐던 게 하루 전에 500만 원 주고 그랬다고. 그때 가지고 벌써 한 거의 한 25년 전 이야기니까. 네. 이 클럽 라인이 그럼 IMF 전부터 있었던 거군요? 그럼요. 그럼 오래됐어, 여기가. 아, 예, 이쁘다. 한때 홍대 쪽 식당이 또 되게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네. 식당이. 근데 식당이 가고 나서 베이글이 지금 대세야. 그쵸. 요, 홍대 쪽만 아니라 지금 그, 서울 전체적으로. 그쵸. 베이글이, 그리고 어쨌든 해가지고 예. 식당보다는 좀 고급이니까. 요 앞쪽 대로변이 그 클럽 거리죠? 클럽 그렇죠. 제가 그렇죠.
이게 섣불리 뭐 정치적인 거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야. 확실한 트렌드를 하려면 확실한 뭐 광고하고 뭐 트렌드가 이제 연결되든지 치더라도 상품력이 보정이 되지 않으면 오래 못 간다는 거지. 너무 그냥 그때 이슈만으로 오픈해가지고 그렇죠. 잠깐 반짝했다가 사라졌네. 또 하나 그런 것도 있어. 보면은 구매를 결정하는 사람하고 돈을 지불하고 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이야기야.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구매를 결정하는 거는 여자들이야.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래도 분위기 있고 가서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요 골목 한번 따라가 보면은 어느 정도 조금 살아날 것 같긴 한데 보면 이게 사람이 안 와. 아예 안 오거든요. 여기를 한번 가보면. 왜 안 올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쨌든 그 안에서 어쨌든 끌어져 있는 시설이 없다는 거죠.